뭔가 오늘 가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갈게요. 자, 다시 조정할까요? 잠깐만요. 아니, 왜 각이 이렇게 비틀어졌을까요? 예. 그래도 조금은 더잘 맞춰볼게요. 예.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천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것만 말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질문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보통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체중 조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시도는 해보셨나요? 이러면 뭐 그냥 제가 그걸 할 수는 없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스포츠과학연구소 비만클리닉 선임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드리면 한 학생을 장학금을 줄 정도였거든요. 그 돈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 모든 돈을 그때 같이 했던 우리 박인성 친구는 이제 세 명이 같이 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고대 의대로 다시 체육교육까지만 고대 의대로 가서 박사를 다시 더 하고 그 지금은 교수로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요. 셋이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참 착했던 게 제가 그때 이거 우리 돈 벌면 장학금을 좀다 주자 이래서 그걸 다 장학금을 줬었던 정말 착하죠? 그래서 다 그것을 정말 좀, 좀 많이 벌자.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학교에다가 이렇게 그 장학금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누나, 나 지금 이거 돈 벌어야 돼. 막 이러면 못했을 텐데, 좋다고. 셋다 돈이 없을 텐데. 근데 또 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두 마디만 전해드려도 그분을 정확하게 스캔을 해서 상담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게 무게감이 굉장히 큰 건데 너무 쉽게 툭 물어보는 거예요. 살 어떻게 빼요? 이러면 이제 좀 말을 안 하게 되는 말을 피하게 되는 왜냐면 약속을 그분이 너무나 깨버리는 게 습관이 될수 있고 순수하게 돕는 사람의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무의미하게 해버리면 그 업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요가적인 거거든요. 이쪽에서 순수하게 돕고 진실되게 돕는데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감정이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활용하게 되면 그 업은 뭐 500년 동안 신성함을 듣지 못하게 된다. 뭐이 정도까지 굉장히 그 업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진실되게 묻나 안 묻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없는 건데 그냥 그 순간 말로써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제일 많이 듣는 게뭘것 같아요? 나 어디 아프다고. 나 허리가 아프다. 고관절이 아프다. 목 뒤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더 고가로 전해드렸어요. 지금도 고가예요. 개인적으로 하면. 그런데 정말 막 1시간, 2시간에 막 영상을 녹화를 하세요. 이거는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하고 보면 다음에 또 아프다고 와요. 그래서 아, 상황이 있겠지. 또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해요. 한 1, 3년, 1, 2년을 계속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기준을 딱 잡았어요. 두세 번을 했는데 영상조차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무가치하게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영상으로 하면 가격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고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냥 무료로 그냥 다 그렇게 드리면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병원을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근데 또 아프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무의미 없는 말만 계속 떠도는 거예요. 이게 허공에 말이 도는 거죠. 그러면 우선 저는 그분을 믿지 않게 돼요. 그두 번째는 그분의 삶도 믿지 않게 돼요. 아, 저런 패턴으로 살면 괴롭겠구나. 신용 없겠네. 아, 그러면 삶 자체가 비어 있겠구나. 이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아프다고 말을 해서 알려드려도 안 하는 거죠. 안 하세요. 그러고 와서 계속 요구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까지 해요. 야,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이렇게 스스로의 몸을 무시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지식이 쌓아온 그 노력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번 물어보고 못하면 못 물어볼 것 같거든요. 해야죠. 하고 나서 했는데 아 이게 조금 이제 뭐 하루에 10번 하세요 그러면 저 성격상 고마워서 100번 이상 해요. 그리고 열흘 해보세요 이러면 100일 이상을 해요.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아 뭔가 내가 잘못됐나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뭐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한테 바치듯이 그렇게 살짝 올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데 어떤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쭙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아직도 아프다고. 그래서 했냐 그러면 안 했다 그래요. 자료는요 어디다 놨는지 모른대요. 이런 경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타인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잃게 돼요. 그러면은 그와 함께 하지 않게 되고, 그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르쳐 준 사람은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 방법을 나눠줬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도 똑같다고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요, 실천하지 않을 거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나 걔 미워 죽겠어. 나걔 때문에 짜증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할 때요. 나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래요. 물론 이제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막날봐 이러고 바보같이 정말 죽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건 사건 사고의 탑에 올라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죠. 근데 보통은 그러면 그리고 헤어지면 잘 살거나 결혼해서 더 빨리 결혼해서 뭐 자녀를 낳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을 것을 막 크게 얘기하는 거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서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나저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할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옆에서 보면 거품같이 느껴지거든요. 크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선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할수 없는 부분, 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를 들면, 누구가 너무 미워요. 미운데, 나랑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건 상담이거든요. 그러면 상담료를 내야 돼요. 한 시간에 5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담료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편하게 나는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그냥 활용해버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건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나 누구 뭐 상담하신 그분에게 그 보이지 않는 삼자를 얘기하듯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말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나 정말 너가 싫어. 정말 밥맛이 없어. 난너 때문에 정말 짜증나 죽겠거든.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니? 난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감당이 안 돼.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없을 때는 해요. 나걔 때문에 감당이 안 돼. 나걔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도대체 걔는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뭐 별일을 다 하다가 그 사람이 딱 오면 어머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뭐그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당사자랑 얘기를 해야죠. 제3자랑 얘기해봤자 그 어려운 인간관계가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고 부업만 쌓게 되고 이 사람한테 나는 빚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막 내가 누군가에게 누구 욕을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불편한 걸막 쏟아냈다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분이 5만 원보다 더큰 나의 어떤 치료를 해준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과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왜?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바뀌고 이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담사한테 간다는 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면 이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그것의 해결점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한 말들은 죽은 말이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막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쌓이고 쌓이고 켜켜이 켜켜이 쌓이면 내 주변에는 이게 포인트인데요. 죽은 말들이 낭자하게 흘러다니게 돼요.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요? 말의 시체 속에 더미 안에 무덤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죽은 말이 돼서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결국은 외로워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아주 소중하고요. 말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주 감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미친 듯이 좋아요. 눈물 나듯 좋아요. 그러면 우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면 그거는 언제나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컴플렉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아니면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슬픈 얘기지만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자꾸 내가 되뇌이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과거의 괴로움을 되뇌인다거나 미적 기준이라는 건 없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자꾸 되뇌인다거나 하면 그렇게 감정이 크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 좋았다가 어느 순간 팍 꺼지면서 저렇게까지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삶의 업을, 숙제를 정말, 정말 어리석구나 할 정도로 막 쌓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살아 있다는 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건 변화를 얘기하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거기에 다시 적응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지, 부정적인 변화는 아니잖아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항상 살아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낸다. 그러면 할수 있는 말이 거의 없고요. 해야 될 말이 거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은 큰 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조금 시간이 넉넉하신 토요일에 잡아봤습니다. 내일은 그 말씀드린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나 스스로가 만든 상처, 타인이 만든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미적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기대면서 만든 콤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가, 그럼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다면 나는 그런 습관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니 팟다 읽어드릴게요. 교흡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경우. 자, 이거는 6절입니다. 오늘로 마무리할게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원할 때그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갖고자 하는 것을 얻어서 그 사람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감각적 쾌락의 길에 들어서 욕망이 생겨난 사람에게 만일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자처럼 괴로워합니다.
발로 뱀의 머리를 밟지 않듯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색임을 확립하고 이러한 애착을 뛰어넘습니다. 농토나 대지나 황금, 황소, 말, 노비, 하인, 부녀, 친척, 그 밖에 사람이 탐내는 다양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나약한 것들이 사람을 이기고 재난이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러므로 파손된 배에 물이 스며들듯 괴로움이 그를 따릅니다. 나약한 것이 사람을 이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번째 포인트는 여기랑 연결시키려고 이제 네 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어딘가에 서류를 내야 된다거나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막 상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잘했니?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해버려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게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안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살아있지 않은 언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시체 같은 말을 뿌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담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실천을 해서 그대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물어보는 거고요. 그냥 내가 마음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지금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묻는다는 건 그거는 나약한 사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나약한 것들이 나를 이겨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재난에 짓밟히게 된다. 그게 시체 같은 말에 내가 눌리게 돼서 그 무덤, 말의 무덤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다. 그러면 삶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색임을 확립하고, 오늘의 주제와 딱 맞닿아 있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피하고, 그것을 버리고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 피안에 도달하듯 거센 흐름을 건너야 합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경이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동굴에 대한 여덟 개송의 경 해서 내일 여기 이제 2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데 이거는 8절까지만 아주 짧게 짧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경 같은 경우에 아주 짧게 짧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